꽁이야, 꽁지야. 꽁꽁튜브. 어문, 내꺼 인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이 상자는 무엇이냐? 꽁지, 이게 뭘까? 말 안 했을 거지, 롱메롱메롱. 아주 욕이 먹고 싶어서 환장하시는구만. 꽁꽁튜브. 안녕하세요, 꽁아. 이 커다란 상자가 뭐냐면요, 한 번도 안 먹어본 머무는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머무 친구는 없다는 사료 맛집 보나페티의 신상 사료예요. 언박싱 같이 해보실까요? 어머, 무슨 말이 그리 많아? 나 김꽁이 궁금해 미치겠다고? 얼른 좀 따봐. 뭔데 뭔데? 하여튼 성격 급한 건 아빠 닮아가지고. 자, 자, 보라고. 봐. 와, 근데 이게 뭐가 이렇게 많냐? 사료에 간식에 아주 땡 잡았네, 삼둥이. 우와, 이게 다 내 거지? 무슨 소리야? 우리 거지 이게 왜 흉할 거냐? 친구들 너네 들어봤어? 우리 꽁삼 형제가 개환장한다는 사료가 있다는 사실. 사료인데 간식처럼 맛있어서 너무 좋았는데, 이번에 또 우리들의 건강과 입맛을 책임져줄 신상 사료가 출시되었어. 그 이름은 바로 보나페티 스킨앤퍼케어. 맛은 물론 피부와 모질이 반짝반짝 빛나게 해준다더라고. 안 먹을 이유가 없지? 흉아, 요거 말랑말랑한 거 봐. 아기도, 나처럼 이빨 아야한 친구도 누구나 잘 먹을 수 있겠어. 다 모이세요. 우리 꽁꽁이들 먹방 시간이 왔어요. 꽁이 하나, 꽁지 하나, 꽁탄이 하나. 오구 잘 먹어. 맛은 나오지 말라고. 우리 꽁탄이 방방뛰기 금지. 간질만 나네. 언제까지 맛만 보여줄 거야? 치사뿐이네 정말. 어묵, 진짜 그렇게 줄 거냐고. 왕 짜증나. 야, 이 자식들아, 저도 지랄이야? 확 엄마가 다 먹어버릴 거야. 아우, 간만에 주먹이 온다. 어묵, 제발 고만 좀 해라. 하나하나 옥수수 떼주는 것도 아니고 장난하는 거냐? 아니, 우리 먹으라고 보나페티에서 선물해준 건데 대체 왜 애끼는 거야? 아유, 무슨 애끼기는. 엄마가 요렇게 재밌는 놀이로 준비했는걸. 웬열, 또 하늘 넣은 건 아니지? 아니야, 아니야. 한번 까봐. 하늘 아니야. 꽁지야, 재밌어? 사료 엄마가 많이 넣어줬는데 어때? 바쁘다, 말 시키지 마라. 하나씩만 줄 때는 엄마만 보더니 이제 엄마 얼굴 보지도 않고. 안 되겠네, 또 다시 하나씩 줘야겠네. 죄송합니다, 어묵. 이거 너무 재밌고 맛있어. 야, 근데 너네는 무슨 사료를 간식처럼 그렇게 맛있게 먹냐? 잘 먹으니까 엄마가 무진장 행복하긴 하다.
우리 꽁이 노조크 한 번 더 해볼까? 아싸! 좋아 좋아! 냄새가 끝내주네. 다 내 거라고. 보나페티 스킨앤퍼케어. 너 내가 다 먹어주겠어. 딱 기다려. 오구, 너 다 잡수세요. 여기서 잠깐. 꽁어문의 셀프 기호성 테스트.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만. 보나페티 기호성 짱이다. 새콩이들은 한 달 이상 사료를 지속적으로 먹는 사료가 없었거든요. 장기간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도 챙기는 보나페티 사료 정말 추천해요. 한 아이만 잘 먹는 사료가 아니고 세 아이가 모두 잘 먹어서 이건 그냥 너무 맛있는 사료구나 그렇게 생각됩니다.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 꽁꽁 큐브.